남자로부터 도망치는 한 여자. 바로 스칼렛 요한슨. 이 영화의 주인공인 로라입니다. 로라는 인간의 껍질을 쓴 외계인입니다. 이렇게 미인의 탈을 쓰고 남자들을 유혹해서 식량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남자 사냥꾼이었던 로라가 어쩌다가 사냥감인 남자에게 쫓기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 어느 때와 같이 로라는 벤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감을 물색합니다. 욕망이라는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하면서 남자들을 너무나 쉽게 집으로 데려갑니다. 물론 얼굴이 스칼렛 요한슨이라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일단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게임 끝.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냥을 해나가던 중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로라의 사냥감인 남자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 그런 그를 묵묵히 바라보던 로라는 그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 뚝배기를 갈겨버립니다. 울고 있는 아기를 내버려 둔 채 자신의 사냥감만 데려가는 로라. 이 장면에서 눈여겨볼 점은 화면의 초점이 사냥감을 끌고 가는 로라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만 아이는 단 한 번의 포커스도 받지 못한 채 뿌옇게 보입니다. 이는 사냥꾼인 외계인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관객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에 반응하고 감정이입하게 되지만 로라는 아이에게 아무런 감정도, 심지어 시선 한번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돼지를 도살할 때 부모를 잃을 아기 돼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로라에게 울고 있는 아기는 연민의 대상도, 그렇다고 사냥감도 아닌,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 다시 사냥에 나선 로라. 얼굴이 흉측하게 뭉개진 남자를 태우는데요. 얼굴을 가리던 모자를 벗은 남자에게 훨씬 낫네요 라고 말하는 로라. 외계인인 로라에게는 그저 똑같은 사람이자 사냥감. 즉 영화 제목인 언더 더 스킨처럼 저 피부 한 꺼풀 밑은 모두 똑같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죠. 남자는 흉측한 얼굴 때문에 평생 외톨이였지만 난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을 여는 남자. 결국엔 그녀의 집으로, 아니 사냥터로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로라는 사냥꾼으로서의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사냥감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껴버리게 된 것이죠. 평생 외톨이로 살아온 사냥감에게 동정을 베풀고 풀어주는 로라. 하지만 불쌍한 남자는 곧바로 동료 외계인에게 붙잡히고 로라 또한 동료들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추적을 피해 안개 속으로 도망치는데 로라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음식에 도전해보지만 달콤한 케이크는 그녀에게 역하기만 합니다. 방황하던 로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인간 남성이 인간 여성에게 행하는 친절들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로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계인 포식자에서 인간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게 되지만 중요한 순간 피부 한 꺼풀 아래는 외계인으로서 인간 남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숲으로 뛰쳐나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남자들을 사냥할 때처럼 숲에서 마주친 낯선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건네며 접근합니다. 불안감을 느낀 로라는 남자와의 대화를 끊고 등산객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니 아까 마주친 남자가 자신을 만지고 있고 로라는 화들짝 놀라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영화 초반부에 강력한 포식자였던 로라는 영화 후반부에 그저 연약한 여자처럼 보여집니다.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 로라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화 언더 더 스킨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입니다.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떠한 설명과 대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오직 외계인 로라가 인간들을 사냥할 때 나누는 대화가 거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등장인물의 이름조차, 주인공의 이름조차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친절함이 이 영화의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런닝타임 내내 모든 것을 외계인의 시선으로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러한 장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이 영화는 그저 보여줍니다. 그에 대한 해석은 모두 관객의 몫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장면의 의미를 해석해보는 것이 이 영화를 보는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로라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냥감을 꼬실 때 가족이 있다거나 여자친구가 있다는 식의 뉘앙스가 보이면 바로 급정색을 하고 볼일 다 봤다는 듯이 떠나버리는 로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영화 중반부에서도 로라의 감정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씬이 있습니다. 장미에 묻은 남자의 피를 본 후에 점점 사람이란 동물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영화 내에서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라디오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바다에서 자신의 사냥감이 구하려고 했던 가족들과 아기의 실종 소식입니다. 영화는 로라의 귀에 라디오가 들리는 것을 제시하면서 인간에 대한 로라의 감정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영화는 인간을 사냥하는 장면을 굉장히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남자들을 검은 늪에 끌어들여서 사냥을 하는데 늪의 색깔이 정말 칠흑 같은 검은색입니다. 그 어떤 색상보다 욕망과 잘 어울리는 색인 검은색 늪, 그리고 그런 늪에 남자들 스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욕망을 통해 자멸하는 인간의 모습을 치명적으로 묘사합니다. 아무런 대사도 설명도 없지만 그 특유의 강한 색채감과 사운드만으로 그 어떤 잔인한 도살 장면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스칼렛 요한슨의 전라 노출 씬이 전혀 야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머리를 부지런히 움직이며 보아야 지루하지 않은 영화입니다. 결코 편하지 않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상징적이며 생략이 난무합니다. 영화의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 너무 지루했다고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특히 많은 평론가들은 정말 최고의 걸작이었다고 칭송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본 것 같긴 하네요. 난해하고 모호한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영화 언더 더 스킨이었습니다. 그리고 G무비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재미없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